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21세기 원효라고도 부르죠. 이런 유용한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거래 플랫폼이 꼭 필요한 지금. SK텔레콤이 AI 기술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SK 오픈 API 포털 데이터 바우처 비즈니스 데이터 홍수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는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SK텔레콤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같은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이 데이터 스토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수요 기업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보유한 SK텔레콤 같은 공급 기업에게서 필요한 데이터나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위치 데이터와 T맵 API, 그리고 이를 활용한 유동인구, 매출 추정과 입지 분석, 배차 서비스 데이터와 더불어 슈퍼노바 기반 미디어 품질 개선 서비스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에 큰 힘이 될 SK텔레콤의 데이터. 그럼 SK텔레콤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가장 스마트한 위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지라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지라프는 SK텔레콤이 보유한 풍부한 위치 및 이동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해 공간 통계 정보로 재생성합니다. SK텔레콤 기지국에 접속된 가입자들을 50m 격자 단위에 맞춰 유동인구로 생성하고 하나의 격자를 다시 월, 성별, 연령, 거주, 방문 같은 고객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고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환산하는 지라프 공간 통계 분석은 보다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분석 자료를 제공하죠. 이런 과정을 거친 지라프의 데이터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고 평일과 공휴일의 유동인구도 비교할 수 있죠. 또 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특성을 이해한다거나 유동인구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을 쉽고 편리하게 SK 오픈 API 포털. SK 오픈 API 포털은 SK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T맵이 보이네요. 많은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T맵은 POI 정보, 지도 데이터, 경로 추천 등을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맵 AP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다음은 앞서 소개했던 실시간 공간 통계 API 지라프입니다. 지금 특정한 곳에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지라프의 API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붐비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슈퍼노바 기반의 미디어 품질 개선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원의 품질을 높이는 슈퍼노바 기반 미디어 품질 개선 서비스는 영상, 이미지 등의 화질을 개선하거나 복원하고 음악과 같은 음원의 음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거나 저화질, 흑백의 CCTV 영상을 고화질 또는 컬러로 변환까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참, 직접 개발하신 API를 소개하고 싶은가요? SK 오픈 API 포털에서는 여러분의 가치 있는 API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노력에는 데이터의 착한 활용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SK텔레콤의 데이터와 가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혁신, 지금 시작하세요.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 SK텔레콤이 함께합니다.